자, 이제 4회말입니다. 선두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4대0의 스코어에서 몬스터즈의 공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정근우 선수는 정말 직관이 되면 빛이 나는 직광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근우 선수도 여기서 안타 하나 더 치면 뭐라고요? 정근우 선수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3안타 치면 장시현 단장께서 거기 나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근우 이제 온통 머릿속에 그렇죠. 유튜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떡상 위에서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야.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네, 가족들도 지금 와 있어요. 네.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끼리 워낙 화목하고 모든 이야기 다 나누는 가족이니까요. 네. 그리고 정근우 선수가 타격 부진해도 그 최강야구 팬분들을 걱정 안 하시는 거 아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몬스터즈에는 임성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성우 선수는 이제 많은 팬들이 생겨가지고 직관에도 많이 오실 거예요. 오늘 현재 임상우 선수는 1타수 무안타 볼넷타나 오늘 아직 안타가 없는 임상우 선수입니다. 자, 실제했다 이제. 하나 실제했어. 상우 가자, 상우! 나가자, 상우 나가자! 가자! 그 방망이 걷어들이는데요. 수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몰래 출루. 오늘 최강골 터지의 테이블스에 터진 네번의 출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우가 안 치면 무리인데 정관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원아웃 투자 1루 상황이고요. 타석에 박용택 선수입니다. 나왔다, 루틴 나왔어. 루틴 나왔다, 루틴. 심판해. 심판이 옮겼다. 루틴 나왔다. 초구 볼입니다. 아, 퀵택. 158털 퀵택. 용태가 방귀 따면 형덕이다. 158털 퀵택. 이상한데? 이게 단어가 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퀵택. 바깥쪽 빠지면서 다시 투 볼넷. 두 타자 연속 볼넷입니다. 3출루 경기의 캡틴 택, 박용택 선수입니다. 팀으로서 세 번의 출루. 아, 최고죠,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안타는 없이 최강 몬스터즈가 원아웃 주자 2루, 1루의 찬스를 맞습니다. 오, 바로 김철기 감독이 마운드를 향하네요. 바꿀 것 같아? 어? 바꿀 것 같지? 어. 수고했다. 권영. 결국 투수를 교체하는 강릉 영동대학교입니다. 야, 서구 축구 보고 좋은다. 네, 전화 많이 가라고. 내분에 된다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붙어요? 못해. 붙어요? 응. 이거 올라오면 얼마나 떨리겠냐. 진짜 주자 1루에 원아웃인데. 찬스 빌려지면. 마운드에 팀의 세 번째 투수 최건희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운드 누대는 그냥 강하게 해. 근데 괜찮으니까. 이 선수가 영동대학교 투수 중에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고 하지만 이 중에 주무기를 꼽으라면 역시나 체인지업입니다. 장충고 시절부터 좌우 코스 공략이 정말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펜에 누가 있죠? 원프렌 선수 누구죠? 유희관. 아, 유희관 선수가 준비하고. 그래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 됐어. 감독님 같이. 이번 주 우리 감독님 같이 저녁 같이 먹어. 좋아요, 좋아. 본선의 4번 타자 누구? 타석이 몬스터즈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최범희 선수는 이제 올라오자마자 이대호는 승부예요. 무조건 승부. 근데 아까 이 전타석에 홈런 쳤었던 그것 때문에 이 아마 선수들은 굉장한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범희! 자, 마음자! 최범희! 변화구 저거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뒤에는 서범희 형이다, 말루에. 2구 볼입니다. 아, 3구도 볼이 되는데요. 절대로 볼넷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을 김철기 감독이고요. 야신과 야신의 대결, 현재까지는 몬스터즈의 야신 김성근 감독이 앞서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1루고요. 3볼의 볼 카운트. 마음자! 들어가! 들어가! 투수는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투수 최건희. 오! 아, 타석에 벗어나는데 스트라이크 볼넷이에요? 오! 와이 와이! 에이! 에이! 주자는 말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연습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두 개, 두 개! 어렵게 하지 마. 어? 어려워, 지금. 쉽게, 쉽게. 이제는 강릉 영동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는 네. 홀드입니다, 홀드. 그러게요. 네. 이 몬스터즈는요, 볼넷을 주면서 위기에 처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져. 그리고 타석의 정성은 뭐예요? 직관, 말루, 정성훈 이 세 개 단어가 모이면 항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훈에게는요. 근데 정성훈은 매번 하면 뭘 할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3루에 임상, 2루에 박용택, 그리고 2루에 이대호 모두 볼넷으로 나가 있습니다. 주자는 말루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믿습니다. 정성훈은 우리 몬스터즈의 최고의 천재 타자입니다. 1루 쪽 응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 말루의 사나이! 가자, 이번에 자 세게 타, 가자, 세게 타! 과연 정성훈이 오늘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베이스 밟고 1루 캐치. 베이스 밟고 1루 캐치. 1루 캐치.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안타 나왔으면은 홀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 흐름을 얘네들이 너무 긴장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긴장 안 풀렸냐? 풀렸습니다. 다 풀렸지? 네. 이게 시작인데 문제 5회인데 뭐. 자 이제 5회 투구하게 되는 이대현 선수입니다. 정말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이었어요 이대현.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이제 선두 타자 배상윤 선수입니다. 대현이 여기 집중, 여기 집중. 히! 한번 대현 가자 가자. 밀어냈습니다. 타구 왼쪽. 밀어냈습니다. 타구 왼쪽.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잡아줘 문호 형 잡아줘. 잡아줘. 잡아. 바이크 달려갑니다. 타구 왼쪽. 왼쪽. 잡았어요. 바이크 김문호. 빠르다 빨라 빨라. 와 졸로가 왜 이렇게 편하지? 멀리 가. 참 이 플레이를 했을 때 김문호 뛰어가는 게 참 저는 귀엽다고 생각들어요. 네. 뛰어가는 거 보세요. 발바리처럼 뛰어가는데 굉장히 뭔가 좀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 우리 타석에서 할 때 될 것 같아. 뭐. 수비라도 해야 돼. 유자 없이 원아웃. 이어서 추현빈 선수의 선구입니다. 5회만 넘기면 이대현 선수 승리 투수 요건 갖출 수 있고요. 현재 투구 수 7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치게 치게. 지금처럼. 아 쉽게 끝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가만 대현이 가만. 최고의 스윙. 아 지금 추현빈 선수 이 표정은 정말 어렵다, 까다롭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구가 진짜. 내가 낮게 해! 내가 낮게 잡아 당겼어요. 쓰리 쓰리 쓰리! 잡아 당겼어요. 3루 쪽입니다. 다시 정성훈입니다. 1루 성공! 완벽합니다! 3루 정성훈! 예! 공만 잡으면 끝나! 아니, 3루 쓰리가 프로 웬만한 프로급이야. 프로보다 보통! 너무 잘한다. 참 정성훈은 타구 저렇게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시합 안 나요. 황팅 많이 내니까 뭐 판도가 안 좋네. 저 뭐 뿌리는 거 있어. 뭐예요? 뭐 뿌리는 거 뭐. 아까 나오고 싶지 않은데. 호두 호두.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요즘은 타석에는 9번 타자 최정탁 선수입니다. 네, 가자, 정탁이! 야, 얘 직구 쓱 들어가지 마라. 아, 형 말렸다, 이거. 네? 얘 말렸어. 아니야, 얘 근데 엄청 잘 돌려. 초구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즐겨, 즐겨! 여기 있어! 끈질기, 끈질기! 정탁이 가자! 끝났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어, 144의 빠른 공입니다. 포심이네요, 포심. 빠른 공 하나 욕심은 내네요, 네. 아직 144네요. 그 골드가 뭐라고. 스트라이크 완벽히 투수에게 유리한 볼펜. 승기를 여러 번 시작했습니다. 현재 7타자 연속 펌파 처리하고 있는 이드.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가자, 가자! 느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임상호의 어깨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잡았네요. 그리고 짧은 바운드 선구 이대호 선수가 끌어올리면서 아웃카운트 잡아냈어요. 저게 기술력이죠? 네. 임상호 그리고 이대호 완벽한 합작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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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이대현 선수의 8타자 연속 폼파를 완성합니다. 옥수경호 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최강호의 터드. 그리고 이 수비를 끝으로 이대현 선수는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춰놓습니다. 나이스. 수비 요타 수비 오늘. 아, 잘 됐다. 왜 계속 연승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다 오늘은. 근데 또 몰라요. 여기는 뒤에 가서 어떻게 바꾸는 팀이라 몰라요. 현재 4대0의 스코어긴 합니다만 영동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추가 득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게 2차전에서 우리가 유희관 투구를 그렇게 편하게 보다 갑자기 한 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점수가 네. 필요합니다, 점수가. 고생다. 간다. 선두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박재욱! 달려보자! 다시 한 번, 박재욱! 달려보자! 선두 타자 출루가 중요한 최강문 터즈입니다. 엄청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존 몸쪽으로 가장 끝머리에 걸치는 공이었어요. 아. 이게 커브가 좋아요, 커브. 오늘 행운의 1루타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런 날 박재욱은 멀티 히트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뒤로 정확히 가네요. 파울입니다. 박재욱 선수 스윙 세게 하네요. 허리 나가겠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걸렸는데. 아, 나비 타이밍 맞았네.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스윙을 좀 짧게 해요, 짧게. 그냥 공만 맞힌다, 이런 생각.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커브. 아, 이거 같은데? 슬라이더. 선글 던지네, 정말. 아, 체인지업을 우타자한테 던지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완 투수가 우타자 몸쪽으로 떨어지는 저 체인지업 구종을 많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7번 타자 김문호 선수로 갑니다. 우리 문호한테 무슨 좋은 단어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네. 네, 네. 아, 일루 쪽. 아, 일루 쪽. 땅볼이에요. 박힌 타격폼도 안 되네요. 네. 왼쪽 잘 나갔는데. 에이, 조금이야. 이렇게 투아웃이 됐고요. 이어지는 타석에는 8번 타자 최수현 선수입니다. 지금 연달아 김문호, 최수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외야진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은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는. 네. 네.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최수현. 날카로운 이 스윙을
바탕으로 저렇게 간결하게만 맞춰도 이런 타구 하나요. 그러게요. 패스트볼을 그대로 당겨서 멋진 타구를 만들어낸 최수현이었습니다. 저렇게 쳐야죠. 아깝다, 까비. 아, 바로 설망 맞았나? 설망서 바로 밑에. 까비, 나스레딩. 컷 이유긴 합니다만 장타를 만들어낸 최수현, 주자는 득점권이고요. 그리고 윤상혁입니다. 지금 3회에 이대호 선수의 홈런 이후에는요, 아웃카운트 8개가 올라가는 동안 단 한 점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영호 캐스터가 지금 계속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가자, 가자, 상혁이, 가자, 상혁이! 상혁이야, 가, 상혁이야! 한 포인트 합작해.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윤상혁. 편하고 몸쪽이 높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만, 가만, 가만! 쳐라, 상혁아. 톡 쳐가지고 안타. 우리는 이런 찬스가 앞으로 몇 번이 올 거다 이거를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네. 투아웃이지만 이 찬스를 꼭 살려야 됩니다. 투아웃 주자는 1호. 바깥쪽에 들어옵니다. 카운트를 원하는 투아웃 이후에 주자는 나갔습니다. 과연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윤상혁한테 안타가 나와서 5점이 나온다.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팬들도 아실 거예요. 네. 팬들도 아실 거예요. 강릉 영동대학교와의 2차전이 딱 이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점수가 나야 돼요. 2차전이 그 뒤로 생각날 수 있어요, 우리가. 빗 맞았습니다. 파울볼. 나이스원! 자, 회전! 2점, 회전! 나이스원, 나이스원! 원볼 투수와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과연 여기서 추가 득점 만들 수 있을지. 공낙대 투볼. 이번엔 공 높게 왔습니다. 아, 흔들리네요. 흔들립니다. 3볼까지 갑니다. 붙어, 붙어! 이제 승부는 풀 카운트. 꽉 찬 이 승부에서 결과는 어떨지요. 과연 5회 만에 또 한 점을 몬스터들이 달아날 수 있을지. 바운드 됐어요. 공 튀었습니다. 바운드 됐어요. 공 튀었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동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윤상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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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네, 더네. 아, 결국은 포볼에. 투아웃 주자 3루 1루. 추가 득점 기회의 몬스터즈입니다. 아, 집중, 집중. 하나도 좋고, 트레이너지. 그리고 이제 정근우 선수로 연결됩니다. 오늘 멀티히트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5회만 최강 몬스터즈 투아웃 이후에 찬스를 잡습니다. 유튜브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 우리 경기도 경기인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면서 타격하는 이 정근우가 과연 달라질지. 그러게요. 과연 3안타 경기를 만들 수 있을지. 편하고 스윙. 레전드도 의식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야구입니다. 그럼요. 아니 개인 채널에서 니퍼트 김성근 감독 나와가지고 지금 떡상했거든요. 장시원은 이제 정점의 이제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미디어에 노출 안 됐거든요. 노출 안 되죠. 이분이 어떻게 말하시는지는 클로징 때 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선종만사를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아 참. 투아웃 이후에 만들어진 찬스. 타석의 정구. 끝에 높게 왔어요. 볼넷 출루. 오히려 아쉬워하고 있는 정구입니다. 자, 이제는 투아웃 주자 만루가 됐고요. 아, 두 번째죠. 두 번째. 아, 다시 또 바꾸나요? 김철기 감독 마운드 향하고 있습니다. 힘을 하지 마. 그냥 변하게, 변하게. 괜찮아. 아, 그래, 좋아. 괜찮으니까 변하게 하라고. 알았지? 어, 승부차다. 집중. 어, 알았지? 여기 지금 집중해. 어, 그러네요. 네, 네, 믿고 갑니다. 네. 하나다, 하나. 그리고 타석에 임상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야. 하나! 어, 상우! 임상우가 이 한 경기 한 경기 뭐를 안 보여주면 이게 서운해요. 또. 그럼요. 왔다, 왔다, 왔다. 야, 상우한테 한번 걸린다. 한번 걸려도 됐다. 가자, 상우! 쳐야 된다, 쳐야 된다! 큰 스윙을 해야 돼요, 큰 스윙! 본인 인생에 가장 큰 스윙을 해야 돼요. 네.
난루 찬스에 팀 내 득점권 타율 2위인 임상우 선수입니다. 물렛으로 만든 난루의 위기거든요. 최건희와 임상우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타격했어요. 투수 키를 넘겼고. 타격했어요. 투수 키를 넘겼고. 태그. 태그 안 갔고요. 네. 투수 키를 넘겼고. 태그 안 갔고요. 1루수. 1루에서 아웃됩니다. 결국 1억차 잘루말로 몬스터즈가 달아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넉점의 격차.